바디 체크. 이게 몇 킬로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사이판 다녀온 지 이틀인가 하루 정도 됐고, 거기 리조트 밥이 너무너무 맛있었고, 술을 거의 맨날 마셨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원래 제 패턴대로 살면은 몸이 돌아올 거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다. 타격이 별로 없고 몸이 또 이게 다 지방이 아니라 수분일 수 있거든요. 수분 조절 좀 하면 금방 돌아오니까 괜찮습니다. 일단은 오늘 운동 먼저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고, 요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쉬인에서 비키니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했던 레깅스인데, 라지 사이즈 주문했더니 살짝 큰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저는 막 레깅스가 엄청 조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즈면 딱 되더라고요. 하나 더 작아도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엉덩이에 골이 좀 잡혀 있거든요. 사실 골 잡혀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많이 티가 안 나가지고 이미 산거 그냥 입자 하고 오늘은 요 레깅스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브라탑은 안다르 제품이고, 지금 사이판 갔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일 모레 또 몽골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짐을 싸야 돼. 일단 빨리빨리 착착착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옷잘 입고 계시죠? 저랑 커플티. 요게 라지 사이즈가 엄청 빨리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 화이트도 품절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 전에 자라가 가지고 엄청 마음에 드는 바지를 샀거든요. 이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갈색이랑 흰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사이판 갔을 때도 엄청 잘 입었고, 몽골을 가는데 가서도 꽤잘 입을 것 같아서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귀여운 가방, 짐색을 사고 싶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갔는데 짐색이 아무 데도 안 파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발 늦어가지고 제품을 살수 없었고, 딱 내면 이런 느낌 아시죠? Y2K 느낌. 그래서 요거를 사이판에 갔는데 이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집어 왔어요. 제가 요거 살 때는 할인받아서 43불이었는데 제품명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17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한 크기의 가방을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등산할 때도 살짝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좋습니다. 운동 가보자고. 기구 새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몸 풀고 바로 그 새로운 기구 쓰러 가보려고. Yeah.
올라왔어요. 트러블 같은 거 가끔 올라오는데 그런 건 약간 방지하려고 파러 왔고, 저번에 좀 태닝하고 가니까 피부 결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비키니 입고 물놀이 하다 보니까 여기 자국이 엄청 많아요. 지금 끈 자국도 있고 뒤에 수영복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나가지고 컬러감 맞추려고 화이트 태닝합니다. 오늘은 누워서 하는 거 해보려고요. 화이트 태닝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다 바르거든요. 오늘 깨끗이 씻고 얼굴에 발라주고. A few moments later. 누워서 하는 거 완전 강추.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잠들 뻔했어요. 지금 달러 찾고 집에 가는데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드렸어요.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사진 많이 찍어드릴게요. 아, 부끄러. 이거 저번에 은빈이가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집에. 이 개성주악이라는 건데 계피맛 도넛 같은 느낌. 도넛. 짜잔.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거 제가 요새 잘 먹고 있는 홍삼 구미거든요?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홍삼 제품인데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됐는데 당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군것질거리도 당류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당 2에서 3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0.2g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가 부담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구미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홍삼이 들어가면 쓰다는 생각이 들고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홍삼 제품을 선물 받으면은 몇 번 먹다가 안 먹게 되거든요. 요거는 진짜 몇 통을 비웠을 정도로 잘 먹고 있어요. 일단 제품 자체가 맛있어요.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이거를 제가 먹고 있으니까 부모님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저는 간식처럼 먹고 있어가지고 밥 먹고 식후에 뭔가 달달한 거 땡길 때 하나씩 먹어주고 있고, 적당히 홍삼이 들어갔는데 맛도 놓치지 않았고 성분도 놓치지 않아서 명절마다 다들 선물 많이 준비하실 텐데 이번 추석에는 케어유 홍삼 젤리를 선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두 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맛있어서 좀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단맛을 알룰로스나 에리스 리톨로 내가지고 당 자체는 낮으니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고, 홍삼 농축액 대비 4배 높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요. 잘 만든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맛있어서 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옷 새로 나왔다고 소개해드리면서 안에는 어떤 브라탑을 입어야 되는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잘 입고 있는 브라탑 소개를 해드리고 요 크롭 나시티랑 입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일단 입고 있는 거는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등이 너무 넓죠? 아무튼 등 모양이 이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크롭 나시티를 입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 일단 추천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슴을 목재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최대한 압박감이 없는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6 사이즈 입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가보니까 화이트 블랙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쇼츠를 한번 입기 시작하니까 긴 레깅스를 다시 못 입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입기도 힘들고 쇼츠만 입다 보니까 계속 쇼츠만 입게 되는데 쇼츠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또 안다르 제품인데 3부짜리예요. 저는 4부 이상으로 되는 제품들은 저한테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또 여름이 다 갔는데 솔직히 여름이 다 갔지만 뭐 해외에 당연히 더운 나라로 겨울에 또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제가 사이판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다녀온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어떤 걸 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많이 입었고 발리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제품인데 졸린이라는 브랜드고 근데 한국 졸린에는 거의 원피스 형태로 된 제품밖에 없고 이렇게 비키니는 없더라고요. 직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왕창 샀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에 대한 감이 있거든요. 그 입었던 제품들의 사이즈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하니까 이번에는 거의 다 잘 맞았어요. 첫 번째는 요거고 뒷모습은 이렇고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팬티도 딱 노출이 적당하고 뭔가 정석적인 편안해 보이는 그런 비키니 디자인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의 하의입니다. 요것도 아까 거랑 똑같은 디자인이고 색깔만 달라요. 뒤에도 똑같은 요런 느낌. 졸린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팬티는 전부 다 동일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 여기 앞판이 아까랑 조금 다른 디자인인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약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타이업 제품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진 제품이에요. 그냥 탑으로 일상생활에서 입어도 될 정도로 귀엽고 예쁜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졸린에서 처음 써본 원피스 제품인데 프로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만 잘 묶어가지고 당겨주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요런 느낌이고 앞에만 살짝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체형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점프수트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수영 끝나고 나와가지고 한 번에 샤샤샥 입기 좋은 제품이라서 써봤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딱 입고서 돌아다니면 되니까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졸린이 정가 다 받으면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해외 사이트 메일 수신 받으면 세일 기간일 때 할인 코드랑 세일 기간에 대한 알람을 보내주거든요. 시즌별로 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를 잘 노려서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안 파는 제품들이랑 조금 희소성도 있고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물놀이 할 때 예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왕창 전국 샀고 배송 대행지, 배대지라고 하죠? 가지다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했는데 7불에서 8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배송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장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다. 면수도 더 필요할 것 같아. 면수랭. 북한의 국물주. 국물주. 맛이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 먹을만 한 것 같아. 다 되게? 진짜 이제는 짐을 싸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사이판 영상도 올라가고 몽골 영상도 착착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